안녕하십니까. 양사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댓글 요청으로 이번엔 한경직 공무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기후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직 박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환경직렬은 어떤 일을 한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뭐 생활민원, 이제 소음, 먼지, 뭐 악취, 진동 이런 생활민원이 있을 거고 네. 간단하게 말해서 시민분들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전공을 꼭 환경 전문으로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굳이 꼭 전공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화학과 나왔습니다. 배운 과목을 공무원 시험에 써먹을 수 있어서 환경직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기업에 있으신? 다가 이렇게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졸업한 네. 다음에 조교일을 네. 6개월 정도 하고 그 끝난 후에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3년이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가산점도 있잖아요. 뭐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나요? 저희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뭐 수질환경기사, 네. 대기환경기사, 네. 뭐 폐기물산업기사 등등 뭐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 5점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사님은 무슨 자격증을 따신 건가요? 저는 폐기물 산업기사랑 수질환경기사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나요? 공통 점수는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개 있어도 한 개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두 개나 준비? 수질환경기사를 하면은 네. 이제 환경공학 과목 중에서 한 50% 이상이 수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 따면서 뭐 환경기사 공부도 할 겸. 기사 자격증 두 개나 있는 사람 처음 봐요, 저. 기사 따기 어렵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뭐 수월한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어느 부서에 계신가요? 지금 기후환경과에 있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는 어떤 업무 하나요, 보통?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네. 각종 생활민원 담당이랑 뭐 공장들 이제 지도점검, 수소차, 전기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사님 계속 기후환경과에 계셨던 건가요? 그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그 전에는 웅상 출장소 환경팀에 있으면서 악취 제외한 소음, 먼지 등의 생활민원 네. 그리고 공장 인허가, 공장들 지도점검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업무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네. 순수 악취 대응팀에 있으면서 악취 업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가 있을 때는 뭐 생활 소음이라든지 네. 공장 인허가까지 다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시험 부서에서는 악취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악취라는 게 이렇게 하나만 해도 뭐 다 이탈 정도의 네. 그런 정도인가요? 악취 나면 그냥 막 페브리즈 좀 뿌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이제 날이 더워지면 문을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되게 추상적이라서 좀 처리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진짜 대응이 가능한 업무인가요? 이게? 악취 업무는 다른 환경공해에 비해서 순간성이 좀 크거든요. 지금 난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안 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제일 어려운 거는 악취는 이제 발생원이 있는 한 완전히 0으로 만들기는 그쵸.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한 번씩 장직을 서보면 악취 난다고 전화가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5분 대기죠? 그래가지고 전화 드리면 바로 출동을 하시더라고요. 주사님도 그럼 그것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팀이랑 환경 지도팀에서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한 22시까지 네. 주말에는 09, 10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네. 뭐 악취, 소음, 먼지 이런 각종 생활민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겠는데 저희 일이 그래서 뭐 평일 저녁이랑 주말이 네. 없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환경직 공무원으로서 이 우리 시를 바라봤을 때 우리 시만이 가진 특징이 있을까요? 그 공장 지역이랑 주거 지역이랑 인접한 네.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에서도 양산시 환경직은 좀 일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주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우리 시청 내에서 환경직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청 내에서요? 환경직 동기도 하면 그만뒀고 네. 많이 힘든가 보네요. 아무래도 민원 업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커서 아무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럼 주사님은 따로 뭐 업무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많이 있죠. 업무 자체가 그냥 힘든 점인데 네. 제일 힘든 거는 소음이나 악취나 모든 게 기준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소음을 측정하든 악취를 측정하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치만 지키고 있으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근데 뭐 소음이 기준치 지킨다 해서 뭐 안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악취가 기준치 지킨다고 해서 냄새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시민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0이고 기업에서는 법적 기준치인 10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뭐 현실적인 괴리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10을 지키더라도 7, 뭐 6으로 낮출 수 있게끔 아무래도 악취는 감각공해이다 보니까 뭐 개인차가 좀 큰 편이에요. 인식 못 하시던 분들도 어느 날 인식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불편하신 감정으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뭐 전화 초반부터 뭐 짜증이나 네. 뭐 화도 많이 내시고요. 네. 혹시 뭐 욕도 하시고 하나요? 뭐 욕은 뭐, 뭐 욕값은 제 월급의 절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일 좀 상처가 됐던 말이 있을까요? 상처가 됐던 말은 앉아서 뭐 하냐? 바로 튀어나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민원 최초 접수되면은 현장 네. 확인이 필수기 때문에 네. 무조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나는 좀 어려움은 있죠. 실제로 가보면 대면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네. 음식점 악취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아. 음식점 악취의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두 분 다 민원인 시민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었거든요. 같은 음식점을요. 첫 번째 방문부터 사장님께서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두 번째 방문하기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보자마자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쓰시다가 다 써시고 얘기하자고 한 5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네. 다 써신 다음에 사장님께 갔더니 칼을 저쪽을 향하고 휴지로 닦으시는 거예요. 아.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좀 무서웠더라고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이게 노하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려고 하고 불편사항 뭐 귀담아 듣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자기 불편한 얘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의 연장선으로 네. 이번 7월에 이제 악취 관제센터를 준공을 했고 네. 8월부터 네. 이제 점차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직은 이게 장점이다. 요거는 좀 좋더라. 그런 것이 있을까요? 요거는 좋더라. 네, 요거는 좀 장점이다. 요거 이거는...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뭔가 보람이 있었던 이제 일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주사님뿐만 아니라 네. 뭐 저희 양산시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뭐 고생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일 큰 뭐 동기도 맞아요. 되고 맞아요. 뭐 일할 수 있게 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공시생 환경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공책을 덮고 네. 다른 직력 그래도 공부할 때보다 낫습니다. 아, 그쵸. 네. 주사님 공부기간 3년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 노하우 있잖아요. 뭐 이거는 공부해라 아니면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경험나? 저가 3년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저는 인강을 많이 본 게 좀 패착인 것 같고 인강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뭐 한번 보고 스스로 복습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뻔한 답인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분들 언제든 환경공해로 불편하신 네. 상황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차츰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경직 박기태 주무관님을 모시고 환경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화만 내지 마시고 좀 격려의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 비즈니스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아, 저 진급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몰라요?